나는 힌트를 줄게. 여러분은 충분히 풀수 있다. 소수는 정의가 뭐예요? 일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일이 아닌 자연수를 소수라 그랬어. 힌트 충분한 거 아니야?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를 두 군으로 갖는데 PQ는 소수고 한번 고민을 해봐. 지금 내 풀어주면은 그냥 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. PQ가 소수야. 다른 소수라고. 근데 저 방정식을 보면 두 군의 곱이 Q고 두 군의 합이 P야. 근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를 두 군으로 갖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.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좀 생각을 해봐. PQ는 전부 다 소수래.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대. 뭐 안 되나? 끝났나? 자, 서로 다른 두 소수래요.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래. 다음으로 오는 걸 골라라. 여기서 보면은 두 근의 곱이 P고 Q고 두 근의 합이 P예요. 근데 PQ는 소수야. 근데 알파 베타는 뭐래요? 서로 다른 양근이래. 양의 정수인 근이야. 그러므로 Q는 뭔데요? 1 곱하기 Q밖에 될 수가 없다고. 왜? 소수니까 얘가 곱이 얘의 약수 중에서 근이 존재하지만 약수는 뭐밖에 없어? 1하고 Q밖에 없다고. 음의 약수도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갖는다고. 양의 정수근을 가지니까 결국은 1하고 Q밖에 없다니까. 따라서 1 더하기 Q가 뭔데? P라고. 그래서 1번은 맞고요. 그런데 얘도 소수고 얘도 소수야. 근데 소수는 뭐예요? 뭐 빼고는 전부 다 홀수야. 2 빼고는 다 홀수인 거 아니야? 3하고 5하고 7, 11 다 홀수인데 유일하게 짝수 중에서 1 되는 뭐야? 소수 되는 건 2고요. 그러니까 여기 1 더해서 소수 되는 놈은 2하고 3밖에 없다고. 그러므로 두 근이 뭔데요? 1과 2라고. 그러니까 두 근이 소수다가 아니고 두 근은 뭔데? 1과 2가 근이고 P는 3, Q는 2니까 P의 2배. P의 2배니까 뭐야? P가 3이니까 6 빼기 2니까 4네. 그러면 짝수다. 얘도 맞네.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이 된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소수라고 나와있고 뭐라고 나와있으면 다 뭐라고 끼어 맞추는 문제로 다르게 푸는 게 아니고 끼어 맞춰서 풀어나간다. 이게 여러분이 중간고사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.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뭐야? 소수의 정의가 뭔지.
옛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곱에 대해서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뭐다 근이 존재한다 유리수 중에 근이 있다면 뭐 등등등 이거에 대한 상식은 알고 있어서 끼어 맞추자. 오케이 됐냐?